오피스나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노트북, 가볍고 사용하기도 편리한데요. 다만 요즘 나오는 노트북들이 가볍고 슬림하게 만드느라 확장 슬롯에 USB-C나 썬더볼트 3를 채용하고 있죠. 이 부분의 선두주자가 애플의 노트북 라인업 맥북이었는데요. 2015년 출시한 12인치 뉴 맥북에 탑재된 USB-C 포트 한계는 당시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죠. 애플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 뻔했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맥북 에어나 프로에는 이제 썬더볼트 3만 남게 되었습니다. 뭐 어떤 면에서는 좋죠. 이제 USB-C 포트 덕분에 위아래를 확인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러나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집에서 혼자 일하는 분들이거나 인터넷으로 자료들을 보관하시는 분들이라면 상관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회사에서 업무를 보거나 할 때는 쉽지가 않아요. 특히 협업이 많거나 영상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애플에서 판매하는 USB-C 디지털 AV 멀티포트 어댑터와 같은 걸 껴야 되는데 이것도 애플의 사악한 액세서리 가격을 생각하면 뒷목을 잡게 만듭니다. 또 모니터를 연결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어댑터를 몇 개를 더 구매해야 됩니다. 회사에서 썬더볼트 3 연결을 지원하는 모니터가 있으면 좋을 텐데 모든 회사들의 여건이 넉넉한 편은 아니잖아요. HDMI나 DP 포트만 지원하는 모니터만 있으면 케이블까지 마련해야 합니다. 또 어떤 곳은 보안 때문에 무선 인터넷은 안 되고 무조건 유선랜을 사용해야 하는 곳도 있죠. 이러면 역시 애플에서 기가빗 이더넷 어댑터를 구매하면 됩니다. 35,000원 정도 하죠. 자, 이렇게 따로따로 구매하고 주렁주렁 연결하고 있으면 미관상 좋지도 않고 불편합니다. 다양한 포트들을 썬더볼트 하나로 연결해 사용하면 어떨까요? 도킹 스테이션 칼디짓 TS3 플러스입니다. 칼디짓은 캘리포니아에 소재를 둔 도킹 스테이션과 스토리지를 제조하는 회사인데요. 미려한 디자인에 기능까지 뒤처지지 않은 제품을 내놓고 있죠. 특히 디자인이 애플 제품들과 어울릴 정도로 깔끔한 외관을 갖춘 게 특징입니다. 칼디짓 TS3 플러스 도킹 스테이션은 썬더볼트 3를 가진 맥북 프로와 에어에 최적화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가로 98.4mm, 높이 131mm, 그리고 40mm 두께를 보이는데요. 아이폰 12 프로와 비교해보면 세로가 살짝 작고 두께도 슬림합니다. 무게는 511g으로 공식 규격보다 조금 더 나가는 편인데 그래도 상당히 가볍습니다. 멀리서 보면 리모와 캐리어와 닮은 디자인인데 제품 외관은 무광 다크그레이 알루미늄 소재를 채택했습니다. 세로로 거치시 하판은 얇은 고무로 마감되어 있는데요. 책상에 안정적으로 거치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 가로로 거치할 경우 탈부착이 가능한 실리콘 패드가 두 개 담겨 있습니다. 보통은 양면 스티커로 붙여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칼디짓은 제품 특유의 이 홈 부분에 낄 수 있어서 탈부착도 편하고 때에 따라 눕혔다 세웠다 할 수 있습니다. 칼디짓 TS3 플러스는 사실 별 기능이 없이 케이블만 연결하면 설치가 완료되는데요. 기기에 파워를 연결하고 동봉된 썬더볼트 3 케이블을 맥북이나 윈도우 PC에 연결하면 됩니다. 도킹 스테이션 장점은 바로 높은 확장성이죠. 이 제품에는 전면과 후면 총 15개 포트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앞부분부터 SD카드 리더기, 오디오 포트와 USB-C 그리고 USB-A 포트가 자리에 있습니다. 뒤에는 USB-A 포트가 4개, USB-C 포트가 1개, 그리고 썬더볼트 3 포트가 2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옵티컬 오디오 포트와 인터넷 유선 램 포트, 그리고 디스플레이 포트 1.2 버전이 자리에 있네요. 이 제품은 펌웨어 업데이트 시 최대 87W, 평균 85W까지 노트북 충전을 지원합니다. 2019 맥북 프로 16인치를 방전시킨 뒤 완충까지 1시간 55분 정도 소요됐는데요. 그렇다고 칼디짓 도킹 스테이션이 발열이 크거나 하지 않아 안전성 면에서도 크게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윈도우 노트북도 잘 작동됩니다. 다만 썬더볼트 3가 아닌 USB 3.2, USB-C 포트에 연결하면 모니터 연결은 지원하지만 일부 포트들이 충전 외에는 데이터 전송이라든지 아니면 외장용 스토리지를 연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구매 전 내 윈도우 10이 설치된 노트북에 썬더볼트 3 포트를 지원하는지 확인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디스플레이 확장도 최대 4K 해상도에 두 대 모니터를 연결 지원합니다. 한 대는 최대 5K까지 지원하는데요. 다만 DP 포트와 썬더볼트 3로 연결해야 해 가격대가 제법 나가는 모니터들과 연결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애플에서 판매하는 USB-C 디지털 AV 멀티포트 어댑터에 HDMI 케이블을 연결해 사용하면 DP 포트와 HDMI 포트를 지원하는 모니터로도 충분히 연결할 수 있지만 HDMI 포트를 기본 지원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단점 이야기가 나왔으니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바로 가격. 칼디지 TS3 플러스는 도킹 스테이션에 있어 디자인과 성능 모두 만족할 만한 수준을 보여주는 제품이지만 가격이 상당합니다. 현재 12월 초 기준으로 온라인 스토어에서 32만 5천 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15개 포트로 높은 확장성과 4K 듀얼 모니터, 노트북까지 사용하면 3대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데리나 벨킨, 엘가토와 같은 것도 비슷한 가격대이긴 하지만 여전히 비싸다고는 느껴지네요. 차라리 개인이 구매한다면 충전되는 편리함을 놔두고라도 멀티허브를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만나본 칼디지 TS 플러스 도킹 스테이션 어떠셨나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네코리아 유장훈 기자였습니다. 그럼 여기까지.